브랜드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몰랐나? 신기하다. 잠깐 밖에 놀러 나갔는데 진짜 호텔 같아. 되게 신기해. 앞에 있는 건 아직인가 봐. 너무 귀엽다. 진짜. 그때도 손으로 강아지 너무 귀여워서 진짜 행복해. 37,000 얼마인가? 근데 펭귄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색깔 원피스 사고 싶은데 돈 아까워서 안 사고 비싸서. 이것도 3,000 얼마인데 귀엽게 3,900원 귀엽긴 한데 이것도 6,500원씩이네. 아 6,000원. 이거랑 딱 두 개만 살까? 귀여워. 보라랑 흰색이라네. 이거는 보라가 됐어. 큰 것도 있어. 흰색 보라가 아니 왠지 토끼는 15,000원 할 것 같았는데 다행히 13,000원. 근데 얘가 비싸서 걱정. 6,000원 토끼면 19,000원. 비싸. 내 지갑에 털렸다 오늘 이것 때문에. 아, 딴 거 살려다 말았으니까 그나마 저렴한가? 아, 5만원 안 쓰고 온 게 다행이다. 비싸구나 너 13,000원짜리 토끼만. 내가 가방에 달고 다녀줄게. 짱 귀여워. 그래도 시내에서 2,000원짜리 소프트콘 비싸. 소프트콘 3,000원이라 800원이라 좀 비싼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맛있게 먹으려고 할인점 가겠습니다. 아 집에 가는 게 늦은 시간 피곤해요. 다양한 걸 많이 샀죠. 아까 초밥 먹고 남은 거 새우튀김 두 마리 얘가 머리 플러스해서 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맛나게 먹을게요. 저 원래 머리도 안 먹는데 내 머리도 먹어요. 새우 너무 좋아. 맛있어. 맛있어. 새우는 쉬운 거 먹어도 맛있어. 그거 최고야. 소스도 이제 맛있다. 냉면은요. 다 먹어. 동네로 가든 동네로 얼마나 많이 마시는 건지. 양이 꽤 많아가지고. 너무 먹기 전에 다 먹어 치워버리겠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바나나, 딸기. 마셔야지. 맛있겠다. 좀 이거 진짜 잘 산 것 같은데? 빈티지 귀여워. 유진스 같아. 아이보이요. 포차코도 귀여운데? 생선애가 너무 귀여워. 그리고 오렌지 먹어야지. 오렌지 하나 갔어요. 맛있겠죠? 카드 잃어버렸어요. 두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똑딱이를 좀 달아야 되나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자꾸 쏙쏙 빠지는 거예요. 얘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카드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면 또 똑딱이를 달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내렸는데 아니야 내가 카드 잃어버려. 반대 찾았는데 안 나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어폰 꾸며야 돼. 헤드셋 꾸며야 돼. 정신 나갔어. 아니 원래 꾸밀려 했어요. 근데 한 손으로 꾸며야지. 카메라 고정대 없이 해야지 오늘.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세련되지 않았어요? 방금 잡힌 거 그냥 한 번에 막 잡은 거. 이거 귀엽죠? 이렇게 해서 그냥 꾸며봐야지. 짱 귀엽죠? 제 맘이에요. 트레스다 보니까 전부터 이 스키티는 헤드셋에 꾸미는 게 제 마음에 들 것 같아서 바꿨어요. 그리고 안색 것 같았던 토끼 스티커도 보안함에다 붙이니까 찰떡이고 얘만 붙어있었거든요. 허전해. 그리고 피규어 같은 느낌이라 별로란 스티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다 담으니까 되게 귀엽고 이쁘더라고. 머리카락 치워. 어쨌든 여기다 담으니까 되게 이쁘고 귀엽더라고. 스티커가 못생긴 게 아니라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치워. 스티커가 못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가 봐요. 여기다 보면 또 살짝이다. 여기다 꾸미니까 살짝이다. 그리고 이 스누피 틴케이스도 담은 게 없지만 요거를 그냥 붙였어요. 여기다 그냥 스티커를 이거저거 꾸미니까 너무 귀여워. 사실 이거는 노트북 파우치 같은 데 붙여야지 귀여울 것 같은데 이제 노트북 파우치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지? 기억이 안 나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되어 있는 보관함이라서 별로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케이스는 이미 덕질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딱히 꾸미기 없어서 일단은 다 넣었는데 나중에
이거 옮길 게 있으면 여기 있는 스티커 다시 옮기면 될 것 같아. 얘는 여기다 세워두고. 그리고 이 보관함으로 스티커 잔뜩 있잖아. 밑에다가 세워주고. 잃어버린 카드 찾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 아니에요. 제발 살려줘, 내 카드 내가. 짠 귀여워. 동물지, 여기 짠 귀여워. 어떻게 보더니, 대체도, 토제도 좋고, 제재도 좋고. 애비산 잘 것 같아. 가벼워 보이는데 입체감 있고. 약간 타니핑? 뭐, 약간 애기들 사이 유행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유명한? 티피? 여기 리본도 너무 귀여워, 쉐이크 같아. 귀여워. 바구니에 이거 달려있었잖아요, 마스크 끈. 근데 이제 여기, 원래 여기 달려있던 끈인데, 여기로 옮겨줬어요. 파우치 옮겨줬어요. 그래서 남은 요, 이어폰도 똑같이 달아줄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라이언 눈이 없어졌네. 이거 닫아줄게요. 왜 썼더니 눈이 이렇게 돼버렸네. 처음 알았어. 언제부터 이랬니? 다 까져가지고. 볼펜으로 그려주는가 해야지. 불쌍해, 징그러워. 일단 달아주겠습니다. 저 세상이 비싼 거 같거든. 어렵지. 연패나지. 아이고, 추워. 맛있어. 여기 봐. 좀 많이 넣어도 작아. 내 기준 저거 마른 거라 작아. 페퍼스카드 어떻게 없어져가지고 피고 버섯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남은 건 계란께 해가지고 와 끓으니까 기름진 계란템이 돼버려요. 배고파. 계란도 먹어야지. 아, 또 두 개 하치 좀 짰는데 다행히 이 정도. 그냥 먹고 자겠습니다. 맛있다. 근데 버섯이 역시 최고예요. 금방 다 식었네. 터트려서 먹을까? 비죠비죠. 뜨거운 열기에 비죠비죠. 풀어줘야지.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어서 먹겠습니다. 안녕. 배불러요. 이제 좀 배불러요. 근데 지저분해. 엄청 지저분해. 신호님 피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죽었어. 상처받은 곰돌이. 컨텐츠 안 찍은 지 오래죠. 계란 깨진 것도 치워야 되는데. 치울 거예요. 진짜예요. 저 휴지통, 쓰레기통 저거는 스티커를 새 거로 아니다. 짜투리 남은 거 붙인 건데 다른 빈티지스럽고 귀여워. 아 근데 저 버스카드 어디 간 거야?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보여. 무인 그 아이스크림점에 두고 왔나? 네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또 머리 감고 나가기 귀찮네. 에휴 젠장. 찾아봐도 없으면 어떡하지. 사도 가야 되는데. 저 고객님 중에 전화 안 받는 분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피곤해. 안녕.